악보는 마우스, 키보드, 미디 건반의 세 가지 장치로 입력할 수 있으며 피날레는 각 장치에 최적화되어 있는 심플, 스피디, 하이퍼 툴을 제공합니다. 물론 터치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거나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다면 손가락이나 펜으로도 입력이 가능하지만 모두 마우스와 같은 역할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기본적으로 심플 툴은 마우스를 이용할 때, 스피디 툴은 키보드를 이용할 때, 하이퍼 툴은 미디 건반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툴로 제공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툴이든 마우스와 키보드 또는 미디 건반과 키보드 등의 조합으로 사용됩니다. 일단 심플 툴을 이용한 마우스 입력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단순해 보이는 악보를 준비하고 런치창의 디폴트 또는 뉴 메뉴의 디폴트를 선택하여 오선지를 준비합니다. 조변은 키 시그니처 툴을 선택하고 마디를 더블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실습으로 준비한 데니보이 악보의 첫 마디는 못 갖춘 마디입니다. 못 갖춘 마디는 다큐멘트 메뉴에 픽처 미디어를 선택하여 원하는 길이의 못 갖춘 마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마우스를 이용해서 음표를 입력하기 위한 심플 툴을 선택합니다. 음표는 왼쪽에 심플 팔레트에서 길이를 선택하고 원하는 피치에서 클릭하면 입력됩니다. 만일 잘못 입력했다면 지우개 툴로 삭제하고 다시 입력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컨트롤 G 키를 눌러 취소하거나 키보드 방향 키를 이용해서 수정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좌우 방향 키를 누르면 노트를 선택할 수 있고 위아래 방향 키를 누르면 선택된 노트의 피치가 수정됩니다. 점음표는 노트와 점투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지만 다음 음표를 입력할 때 해당 음표 길이의 툴을 더블 클릭하여 점투를 해제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음표를 입력하고 키보드 숫자 1에 점키를 누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쉼표는 음표를 입력할 때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길이의 쉼표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지만 이건 역시 같은 길이의 음표를 입력하고 R키를 눌러 쉼표로 바꾸는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처럼 심플 툴을 이용해서 음표를 입력할 때 마우스만 이용하는 것보다 키보드를 조합하는 방법이 편리한데 음표의 길이 역시 키보드로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음표의 길이는 키보드 숫자 1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5번이 4분 음표이고 4, 3, 2, 1번 순으로 8분 음표, 16분 음표, 32분 음표이며 반대로 6, 7, 8, 9번은 2분 음표, 5음표, 더블 5음표, 3이 딴 음입니다. 심플 툴에서 마우스를 이용하여 음표를 입력할 때 길이는 팔레트나 키보드 숫자열로 선택하고 5선을 클릭하여 입력할 수 있고 점음표는 키보드 숫자열에 점키를 눌러 만들고 쉼표는 R키를 이용해서 바꾼다는 내용의 기본적인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지만 익숙해져야 자기 것이 되므로 여러 곡의 악보를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